마지막으로 그 화이자 이야기를 좀 하죠. 뭐 화이자가 지난 금요일이죠. 그러니까 이제 머크가 먼저 경구용 그 치료제 이야기를 했고, 네. 화이자가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자기네들 개발했다. 코로나 19에 대해서. 그래서 화이자 주가 한 10% 오른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하루에.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굉장히 한 저 그 뭐랄까요 그 효과가 좋다. 네. 그래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. 뭐 이런 이야기했는데. 결론적으로 우리 시장에는 그게 오히려 악재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. 실제로 뭐 상황은 어떤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. 네. 네. 화이자보다 사실 머크가 워낙 이제 개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우리 모든 시장에서 머크를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네. 화이자가 이렇게 빨리 사실 치료제를 개발할 줄 몰랐습니다. 그래서 머크 이번 사망 확률이 89%까지 줄어드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했다 이렇게 화이자가 밝혔고요. 사실 머크가 50% 정도였거든요. 네, 그래서 네. 훨씬 이 화이자의 주장이 맞다고 하면은 효능이 좋은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뭐 화이자가 10% 오른 대신에 머크는 한 8% 빠졌거든요. 그래서 화이자가 지금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되냐 좀 네. 시장에서는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고요. 뭐 우리 정부도 이미 지금 뭐 머크와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를 선구매한 상황이고 있고요. 화이자도 그런가요? 머크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, 화이자도 화이자도 그래서 사실 네. 데이터를 보기 전에 네네. 일단 급하니까 계약부터 한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백신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. 네, 맞습니다. 네, 근데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가 뭐 화이자는 되게 좋은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뭐 관련돼서 백신 관련주나 치료제 관련주나 해서 뭐 제약 특히 이제 제약주들이 폭락을 했어요. 네, 맞습니다. 어떻습니까? 사실 저도 알아보니까 의학적으로 네.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서 네. 백신이 필요 없는 건 절대 아니라고 그렇죠. 합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백신 특히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네.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게 정말 무용한 것이냐? 그렇진 않다고 하는데요. 근데 이 증시 이 투자자들의 마음은 이미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. 그래서 네.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 14%가 내려갔거든요. 네. 그리고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뭐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런 중소 개발사들의 주가도 10% 안팎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좀 그 국내 K 바이오, 이 네. 한국 바이오에 대한 좀 실망감 작용한 거 아닌가 좀 네.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미국은 계속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. 아직까지 지금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으니까 좀 이거에 대한 실망감이 좀 주가에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업계에서 하는 기대는 사실 화이자와 머크의 치료제가 30알이나 40알 정도를 먹어야 되거든요. 그래요? 예, 좀 많이 네. 먹잖아요. 네. 그리고 부작용도 지금 예견 비싸죠. 예. 그리고 한 80만 원 정도 하고 네.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래도 백신과 치료제를 우리가 치료제 단가를 좀 낮추면은 우리가 더 낫지 않냐. 좀 네. 이런 약간 희망 섞인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치료제는 그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거. 셀트리온이 네. 하고 있는 레키로나 있는데 네, 예, 맞습니다. 네. 사실 이제 그렇게 경구용이 아니라 좀 그렇죠. 정맥 주사로 하면은 네. 사실 부작용이 덜하다고는 하는데 근데 워낙 이제 널리 쓰이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좀 바꿔서 제형을 바꿔서 네. 경구용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지금 경구용으로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는 곳들이 많은데 거기서 좀 성공을 해서 좀 단가를 낮출 수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선진국은 아니어도 이제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좀 수요가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은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희망적인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이광수 사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